제 꿈에 총재님 나왔습니다. 왜냐면 총재님 연구하고 잤잖아요. 네. 총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순간 왔다 순간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제 UFO가 어디 있다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가서 하늘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건지, 이 빚으로 120억 그 120억 년을 가야 되는 곳을 영초. 총재님은 딱 마음 먹고 순간 이동이 아니고 차원 이동. 차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보여준 거 있죠. 예. 불가능한 겁니다. 0.1초 만에. 예. 0초 만에 바뀌잖아요. 몸이. 예. 이런 것을 이해 못하면 예.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뭘 깨달았냐면 통일장이 있다. 예. 통일장이 있다. 예. 그 통일장이 우리가 쓰는 차원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예. 어쩌면 그럼 이 아홉 개가 하나로 된 어떤 물질의 세계가 있다. 예. 이걸 아인슈타인이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통일장을 아직 경험 못해요. 예. 내가 이제 그걸 써먹고 있죠. 예. 에너지라는 그 특별한 그걸 예. 보여야 되니까. 그걸로 모든 통일장을 예. 우리 이제 몸 이 앞에 있는 이 몸 예. 인류들 예. 전체를 제가 여기 앉아서 70억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죠. 예. 통일장을 가지고. 이 전자와 양자를 예. 내 마음대로 조절해요. 예. 예. 전부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꼴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특수한 능력을 예.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려운 문제를 내가 쉽게 풀어준다거나 그렇죠. 그런 게 병을 치유하시고 뭐 여러 가지 예. 있습니다. 백궁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 중심 언론 아시아투데이 이승복입니다. 오늘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총재님을 모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던 모든 상황들을 한번 여쭙고 또 직접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채널을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이제 저 총재님 인터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 뭐 우주 삼라 만상의 기운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예, 그다음에 사회, 네. 그다음에 심지어 생물학, 예, 이런 것까지 창조, 예, 물리, 그다음에 또 이 과학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창조론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개기일식을 또 강연했어요. 또 별들에 대해서 강연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든 들어보자. 죄송합니다. 예, 근데 딱 들어봤어요. 정말 과학적으로 나오는 일식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궁 위에 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기가 쫙 내려오잖아요. 예, UFO도 그럼. 가끔 뜨고 예. 총재님을 위해서 총재님이 그럼. 또 하늘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공부를 하면 선입견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총재님한테 훅 빨려들면은 이게 또 이게 공정한 방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UFO가 어디 있다는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가서 하늘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 이야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예.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몇백만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내가 말 한마디로 제압을 가능해요. 예. 내가 여기서 지금 예.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특수하게 먹으면 예. 바로 기자님 우리 예. 사회하시는 분께서 예. 아나운서께서 그냥 가시죠. 예. 뭐 그걸 마음대로 해요. 한번 저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데. 예. 그 하늘궁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 여기서 해도 되죠. 예. 뭐 아무데서나 오늘 제가 쓰러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 트럼프가 16명 중에 꼴찌 할 때 예. 트럼프를 탁 보고 예. 내가 에너지를 넣었죠. 얼굴을 딱 보니까 예, 딱. 대통령이야. 예. 미국의 대통령. 예. 대통령을 만들겠다. 예. 16명 중에 제일 꼴찌에서 공화당에서. 예. 그때 내가 에너지를 넣었어요. 예. 그 사람 대통령을 만들었죠. 예. 힐러리가 되면은 전쟁 나겠다 한반도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뒤집어 엎은 거죠. 예. 그러면 꼴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특수한 능력을 예.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려운 문제를 내가 쉽게 풀어준다거나 그렇죠. 그런 게 병을 많이 치유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예. 있습니다. 그럼 뭐 치유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걸리니까 예. 에너지를 넣어버리죠. 예. 지금 당장 여기서 실제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사과를 바로 차고 컵을 바로 차고 하니까 그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태권도 50단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그러면 그게 UFO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UFO는 이제 밤마다 오는 거고 예. 내가 예. 블랙홀로 통해서 예.
밤마다 이동을 합니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셨죠? 올라갔다 내려오셨죠. 이동하는데 거기가 120억 광년이에요. 거리가. 내가 온 데가. 예. 그럼 120억 광년을 가는 시간은 0초입니다. 빛으로 120억 그 광년. 120억 년을 가야 되는. 그렇죠. 예, 가야 되는 곳을 0초. 총재님은 딱 마음 먹고 바로 순간이동. 순간, 차원이동. 차원이동. 순간이동이 아니고 차원이동. 차원이 바뀌어버립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여기 지구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지구는 3차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기는 거예요. 이거는 백궁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이동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행 접시가 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일반 비행 접시는 행성 간 이동이에요. 예. 별과 별을 사이를. 예. 내가 내 하늘궁 위에 와 있는 비행 접시는 차원 이동 비행 접시입니다. 예. 탁 타면은 차원이 바뀌어버려요. 예. 차원이 바뀌면 거기에 도착해버려요. 백궁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내가 항상 강의를 많이 해줬잖아요. 예.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이야기해드릴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예. 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 한 가지 없는 게 병원. 병원. 의사. 아, 그거는 저기 총재님 계시니까. 아니 병원 의사가 없습니다. 예. 아 아프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아, 무지해서. 그렇죠. 뭐 예. 수명이 없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없는 거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죠.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간호원이나 의사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이 차원 이동 비행 접시가 와 있을 때는 예. 위장 비행 접시가 수십 대가 와 있어요. 아 또? 아 이게 누가 탔는지 모르게. 아 무슨 말이냐면 예. 차원 이동 비행 접시가 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짜 비행 접시가 많이 이동을 합니다. 주변에. 그러면 제가 장흥에 가서 있으면은 저기 하늘궁 그 주변에 있으면 막 비행접시 볼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차원 이동 비행접시가 와 있다는 증거죠. 예. 가짜 비행접시라는 건 밑에 사물과 닮은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예. 땅으로도 내려오고 올라가고 예.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 밑에 건물이 있으면 예. 그 건물 모양을 닮아요. 예. 비행접시가. 예. 그래서 그걸 사물 비행접시 아. 투사 비행접시인데 그래서 마치 이렇게 위장막을 덮고 있는 분위기 있는 것처럼 예. 바위면 바위병으로 사람들이 보면 어, 저건 아. 가짜구나 이런 거 그냥 쏘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접시가 바다에 내리잖아요. 예. 그럼 바다로 바뀌어버려요. 지붕에 오잖아요. 예. 집으로 바뀌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투사 비행접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 뭐 실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 실제입니다. 제가 한번 하늘공원 방문 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 직접 카메라 한번 들고 제가 직접. 12시 넘어서 지금. 12시 넘어서. 네. 예. 그럼 총재님이 올라가시거나 내려가고 이러는 거는 보이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차원 이동이니까. 차원 이동이니까. 예. 내는 그 방 안에 있고 예. 내 방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방은 공개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철창으로 돼 있습니다. 예. 내가 올라갔을 때는 그 몸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무서워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니, 몸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 아, 영과 영육이, 영육이 이게... 따로 놓으니까.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예, 몸은 둬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가부좌 태우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잠깐 홀령만 잠깐 올라가서 예. 한번 비행접시 타면은 한번 예. 바로 가. 순찰 한번 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아, 순찰이 아닙니다. 가서 한참 있는 거죠. 예. 가면. 뭐가 지구 시간으로는 10분인데 예. 예. 약 10분 걸리는 갔다 예. 오는 시간이 예. 10분에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 100억 광년을 아니 120억 광년을 갔다가 오시고 왕복이 240억 광년. 예. 왕복이 240억 광년. 아. 예. 혹시 그 주변에 이렇게 총재님을 따라다니시고 이런 분들한테 하늘에 있는 백궁을 좀 같이 구경시키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어요? 아,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아, 그 있을 수가 없네요. 어. 돌아가면은 백궁으로 예. 갑니다. 아,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예, 백궁으로 가면 예. 총재님 왔다 갔다 하시면 좀 아, 나를 만난 기록이 이미 백궁에 올라가 있죠. 아, 그렇군요. 벌써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신 분들은 백궁으로 예. 갈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총재님 사실은 지구 같은 별에서 예. 수천억 년 동안 윤회를 해야 돼요. 예. 그래 갈 수 있는 곳인데 예. 문 대통령이 어떤 친구를 만나면 청와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총재님이 살짝 갔다 오실 때 좀 뗐어가지고 총재님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아 에너지가 지금은 되지 않아요. 아 에너지가 네, 되죠. 그럼 지금 이 생에서는 이제 쌓을 수가 없는 에너지네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은 예. 경험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예. 내가 아까 이렇게 하는 에너지 보였죠. 예. 내가 손을 이렇게 해도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예. 뭐 지구 전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죠. 예.
제가 지구를 축복을 한번 줘볼게요. 예. 연필 놓으시고. 예. 이거 원고 놓으시고. 예.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손. 이건 지구하고 붙어 있죠. 예. 손가락 하나만. 하나만. 자, 내가 지구를 축복을 줬어요. 예. 힘 주세요. 예. 힘. 힘. 그럼 이거 안 떨어지죠. 예. 지구 축복을 빼버렸어요. 아니, 이거 대고 계셔야지. 지구 축복을 빼버렸어요. 예. 떨어지죠. 예. 지구 축복을 줬어요. 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지구 축복 빼버렸어요. 예. 떨어지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명체도 예. 지능이 100억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지능은 100이에요. 예. 차이가 있죠. 예. 1억 배. 100도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인간은 100인데 예. 얘들은 100억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인간과 차이가 예. 사물과 두뇌 차이가 예. 얼마 차이냐 하면은 예. 1억 배입니다. 1억 배.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여기에 양자가 전자가 8개가 있어요. 예. 여기에 전자가 8개 있어요. 원 이 원자에는. 그거는 총재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물리학에서? 아, 물리학적으로. 예. 물리학적으로 이건 전자가 8개예요. 예. 이것도 전자가 8개입니다. 고체니까. 예. 고체는 항상 8개입니다. 예. 인체는 전자가 하나예요. 예. 저 나무 이파리, 풀이파리, 난초는 전자가 2개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중간이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 예. 네 개가 있어요, 반도체. 예. 우리 삼성에서 쓰는 반도체는 전자가 네 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전자와 양자를 예. 내 마음대로 조절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여러분들이 방금 내가 보여준 거 있죠? 예.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0.1초 만에. 예. 0초 만에 바뀌잖아요, 몸이. 예. 이런 것을 이해 못하면은 예.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현상이 있어요. 뉴턴은 상하가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을 알아냈잖아요. 예.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추측했습니다. 예. 양자 이론을 예. 추정한 거죠. 예. 현미경도 없으니까 자기가 못 본지만은 예. 그런 거를 추정했어요. 예. 그 추정해서 원자가 있고 양자, 전자, 중성자가 예. 전자가 돌고 있다 이런 걸 추정했는데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뭘 깨달았냐면 통일장이 있다. 예. 통일장이 있다. 예. 그 통일장이 우리가 쓰는 차원 에너지입니다. 예.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거기까지 접선을 했어요. 예. 근데 통일장을 떠들긴 했는데 그게 뭐라는 걸 못 밝히고 죽었어요. 예.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통일장은 통일의 3대 요소가 통합, 융합, 화합이에요. 예. 그럼 통합하면은 예. 결합, 집합, 예. 통합 예.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연합, 결합, 집합 예. 이게 통합의 3대 요소입니다. 예. 그러면 화합의 3대 요소는 생조, 예, 화학의 3대 요소. 예. 예. 요게 화합의 3대 요소와 통합의 3대 요소와 예. 그 다음에 융합의 3대 요소. 예. 요것이 이제 통일장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아홉 가지를 통일하는 거죠. 예. 통일장입니다. 예. 그럼 이 아홉 개가 하나로 된 어떤 물질의 세계가 있다. 예. 이걸 아인슈타인이 접근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고 인간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예. 있었다. 예. 내가 그걸 인정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은 통일장을 아직 경험 못해요. 예. 내가 이제 그걸 써먹고 있죠. 예. 에너지라는 그 특별한, 특별한 예. 그걸 보여야 되니까. 그걸로 모든 통일장을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 이 앞에 있는 이 몸 예. 인류들 예. 전체를 제가 여기 앉아서 70억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죠. 예. 통일장을 가지고 저는 바로 예. 전부 죽게 할 수 있고 예. 전부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는 못 건드립니다. 예. 예. 자유의지.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 그 1%를 주고 99%의 책임을 부과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요만큼 쓰시면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와요. 예. 그게 이제 그 대신에 자유의지를 주는 대신에 책임을 지워놨어요. 예. 인간들에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데모크라시, 예. 데모하는 사람들의 커렉션 소리, 예.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예. 데모의 함성, 예. 군중의 함성, 그렇죠. 데모크라시. 예. 이와 이게 민주인데 실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시아크라시. 시아크라시. 신의 정치. 예. 신정주의죠. 예. 이제 중산주의도 신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신의 함성, 예. 시아크라시죠. 예. 군중의 예. 우리 말하자면 데모. 예. 군중의 함성. 예.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죠. 예. 근데 이 시대는 이제 가는 겁니다. 아, 데모크라시의 시대는 가고 가는 거고. 시아크라시 시대로 와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 시아크라시가 오지 않으면은 예. 언제나 국가주의입니다. 예. 저쪽에서는 굶어 죽어 가고. 예.
저 1년에 5억 명씩 굶어죽어가는 어린애들에 대한 지원도 인류에도 없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굉장히 도덕을 내세워요. 예. 또 종교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에 과연 우리가 인류의 박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하러 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제가 세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예. 예.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눈으로 보실 날이 와요. 예. 내가 이제 특수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소명 의식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별에서 온 당신인가 별에서 온 그대가 이제 그것도 내 이야기를 예, 카피한 거다. 카피한 거죠. 이게 도대체 참 믿기지 않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상당히 신뢰도가 또 있는 거예요. 신뢰도라기보다는 믿고 싶은 거예요. 예. 362년 88일에 생존을 하신다고. 근데 그 드라마 그러죠? 주인공도 300년. 네, 300년 산다고 했어요. 내 거를 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유명한 드라마가. 예. 근데 이제 362년 88일을 여기서 생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로 또 가신다고. 돌아가신다고 했죠. 100번으로 가야죠. 제가 앞으로 36년은 못 살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몇이시죠? 이제 50입니다. 아, 근데 본인의 부모님이 예. 장수를 하시고, 예. 본인도 장수예요. 예. 본인은 100살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몇 살인데 30년밖에 못 살아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50년이면은 제가 저기 총재님 돌아가시는 거 보려면은 아,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262년 88일 더 살아야 되거든요. 두세 번 더 태어나야 저 이거 제가 증손자한테 꼭 내가 저기 메모 남겨 놓겠습니다. 아,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예. 그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내가 362년 88일 하루도 안 틀립니다. 하루도 안 틀리게. 88일. 이렇게 딱 일자까지 이렇게 딱 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초능력, 신비주의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근원이 된 우주에 예. 인간이 사는 별이 예. 362무 88입니다. 예. 그러니까 362무예요. 무. 예. 그러니까 362무 88이 예. 지구인이 살고 있는 별의 숫자예요. 예. 무란 건 억조경, 해자, 양, 구간, 정제, 극, 항아라, 불, 무. 예. 동그라미 88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이런 그 숫자의 단위는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공부하신 겁니까? 이게 어디선가가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우주 물리학을 하려면은. 예. 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예, 우주를 알려면은 예. 별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이 사는 별만 362무예요. 88. 예. 그러면 그 숫자가 나한테는 362년이 되는 거고 예. 88일이 되는 예. 거예요. 축소판이죠. 예.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걸 축소해놓은. 축소해놓은. 모든 거예요. 에너지와 기가 전부 총재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발산해주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고 받아서 살아가고. 뭐 몸도 좀 좋아지고 치료가 아니라 몸도 좋아지고 당연하죠. 예,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특징은 사람들한테 꿈에도 나타나고 예. 비몽사몽간에서 나타나고 예. 또 현실적으로도 사람들 집을 찾아가요. 근데 예. 그건 제가 아닙니다. 예. 제 분신이지. 예. 그래서 그건 전 세계에 많이 찾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꿈에 총재님 나왔습니다. 어제 어머니 병간호하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왜냐면 총재님 연구하고 잤잖아요. 예. 총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순간 왔다 순간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제가 아니, 많이 나오신 나타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제 꿈에. 그렇지. 예. 근데 제가 저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부르거나 예. 뭐 어마어마하게 찾아갑니다. 예. 하여튼 내한테 와서 강의 듣는 사람이 예. 나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꿈에. 예. 그러면 행운이 오기 시작해요. 그 강의를 듣는 순간 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강의가 있습니다. 1억 좀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